AI 국가 국제 협력국, 이민 사회국 등 국 단위 조직 신설을 담은 민선 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 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롭고 중요한 행정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이번 조직 개편은 시행규칙 개정들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 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허가 기간이 석 달에서 한 달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20여 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